다양한 제품들이 레트로 스타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량이 급식기까지 레트로 제품이 출시하게 되었고 이 제품의 리뷰는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우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강아지, 고양이가 사용할 수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이 제품이에요. 파우시 레트로 자동 급식기 제품이며 이 제품은 특히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앱 연동이 가능한 버전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품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상에 보이다시피 자동 급식기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 다음에 사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임펠러. 임펠러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5g 단위로 나오는 레귤러 그리고 10g짜리 더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료가 습하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제습제가 이렇게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용설명서가 한글로 되게 친절하게 나와있다 보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여기 전면에 LCD 패널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건 와이파이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LED 라이트만 이렇게 있고 대부분 설정을 앱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없고 그릇처럼 저 같은 경우는 식세기로 돌리거든요. 네, 그만큼 잘 만들어진 도자기 그릇. 앞에 보시면 이 용량이 3.5리터의 사료를 이제 담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 투명창이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뭐 정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환경에서 갑자기 사용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유선, 무선 모두 지원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냐면 여기 하단 밑에 보시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여기다 넣게 되면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도 기존 세팅을 유지하면서 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전되더라도 이 배터리로 한 180일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아날로그 버전으로 사게 되면 이 사료가 나올 때 그 소리 있잖아요. 소리를 내 목소리로 녹음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와이파이 버전은 기본 세팅된 소리로 나오니까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동 급식기를 통해서 강아지한테 사료를 줘봤거든요. 대부분 세팅이 앱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식사를 데이터로 다 기록을 해줘요. 그것도 모자라서 식단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 방문해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료를 많이 쌓아놓고 나면 이게 사료가 언제 줄어드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이 투명창을 이제 못 봤을 때. 그런데 사료가 없다 그러면 이 기계에서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앱을 통해서 알림을 줍니다. 그럼 사료를 채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그 외 급여 기록, 배식 완료, 막 건전지 남은 양이라던가 아니면 사료 걸림 막 그런 것들 발생했을 때 알림을 기본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앱 하나만 설치해두면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습제는 약 한 30일 주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갈면서 사용하면 습하지 않은 그 사료를 계속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료 분배를 할 때 여기 임펠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료가 항상 균등하게 나온다. 네,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또 사용하면서 놀랬던 점이 있거든요. 세척하는 게 되게 편해요. 어떤 게 편하냐면 보통 이런 자동급식기 하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분해하는 게 되게 복잡한데 이 안쪽 분리도 간단하고 조립도 매우 쉽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저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요거는 이제 버튼이거든요. 정해진 스케줄 외에 이제 밥을 조금 더 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요거를 두 번 누르게 되면 사료가 그때 기본량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급여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점이었어요. 아 그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레트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스티커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트로 스티커 C를 이렇게 한매에 주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여기도 붙여도 되고 여기도 붙여도 되고 뭐 위쪽에 붙여도 되고 나만의 자동 급식기를 이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레트로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일단 디자인 자체가 되게 오락기처럼 생기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 급식기 사용 방법이 매우 쉬웠고 와이파이 버전의 경우 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급식기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척하는 게 진짜 까다롭거든요. 특히 막 분리를 어떻게 했어, 그리고 다시 조립하려고 하니까 조립을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립이랑 분리가 매우 쉽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주 세척하게 되는 그 점이 또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좋은 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진짜 엄청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봤다면 굳이 안 쓸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자체가 엄청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족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 괜찮을까, 그것도 제가 짧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레트로 디자인을 좀 좋아하고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자동 급식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네, 꽤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자동 급식기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금액이 좀 부담돼가지고 구매 자체를 좀 망설였던 네, 그런 분들, 특히나 와이파이 되는 버전이라고 하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뭐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가격 자체가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금액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번에 구입하시면 되게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보면 다 스테인리스인데 이건 도자기예요. 전체적으로 제품 퀄리티가 괜찮다는 뜻이죠, 금액 대비.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고 자동 급식기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파우시 레트로 자동 급식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